몇 초 후 베이비에겐 자유가 주어집니다. 베이비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베이비! 역시 똑순이 베이비가 오네요 했는데 오지 않고 다시 자유를 만끽합니다. 베이비는 왜 저러는 걸까요? 베이비 차가 달리면 베이비도 같이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이런 자유의 맛은 베이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차가 멈추면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화면은 달 표면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베이비가 보이지 않아 화면을 땅에 고정해 놓은 시골 어느 총구석입니다. 오, 저기 검은 물체, 베이비가 달려오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Let's go. 시골댁도 지치고 베이비도 Let's 지치고 go. 이제 저희는 차에 탈의합니다. Tired. 그런데 츤데레 아빠가 조금 더 놀라고 하네요. I just ask her. Let's go. 베이비야, 너무 좋지만 전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 놀다 오라고 한 걸 조금 있다 저희는 급 후회합니다. 목이 마른 것은 눈으로 채우고 다시 한번 베이비는 달려봅니다. 잠시 동안 내가 베이비가 되어 함께 달려봅니다. 아무도 없는 이 벌판을 신나게 달려보아요. 정말 자유롭지 않으세요? 개팔자는 상팔자입니다. 베이비가 집에서 널브러 잘 땐 몰랐는데 저렇게 뜨는 모습을 보니 누구 집 갠지 너무 멋있네요. 베이비야, 너의 어머니는 누구니? 너무 멋있구나. 갑자기 베이비가 멈춥니다. 저희는 후진을 합니다. 아, 다시 무언가의 냄새를 등에 마구 묻히고 있네요. 그러더니 무언가를 먹습니다. 위기 상황인데요. 뭔가 본인이 잘못함을 알고 멀리 도망가 버린 베이비는 계속 등에 무언가를 묻힙니다. 제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어 저는 줌인을 해보았는데요. 무언가를 미친 듯이 묻히고 있는 베이비. 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완전 길을 벗어나 저 밭 쪽으로 향한 베이비를 저희는 검거하러 나섭니다. 검거 전에 베이비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베이비 바이! Can't see her.
츤데레 베이비 아빠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나 봅니다. 다시 시동을 키면 베이비가 오지 않을까요? 됐어 이제. 오케이, 베이비. Let's go.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돌아온 베이비. 일단 차에 태웁니다. 차에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자유를 만끽한 베이비의 체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